여우 상시벽을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의회가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3월 초에 처음 상정이 되었는데요. 우간다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하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사인을 하면서 이 법안은 정식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동성애 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을 그루밍하거나 인신매매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는 관련 단체를 지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미디어 자료나 문헌을 출판, 방송, 배포하는 사람들을 기소시키고 수감시킬 수 있죠. 물론 우간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아닌데요. 일부 소수 의원들은 이 법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해칠 수 없다고요. 이 법안은 상당히 놀라운 법안인데요. 악질 동성애 성관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즈에 걸렸거나 성병에 걸린 동성애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보고 악질 동성애 성관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처벌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관계 미수범의 경우에는 악질 동성애 성관계가 최대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내리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소수자라는 것이 확인만 되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죠. 당연하겠지만 우간다 내 인권단체들은 이런 법안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격렬히 반대를 했는데요. 우간다 내 인권단체들은 즉각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에 나섰는데요. 인권인식 재고 증진 포럼은 법안이 통과된 오후 늦게 해당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간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단체들도 여기에 들어가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라며 우간다 의회를 비난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이런 LGBT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요. 다만 2014년 우간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이 법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BT 집단 활동의 홍보나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행위를 불법화하도록 했으며 동성애 행위에 대해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정족수 미달 상태 통과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종교, 사회 가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성애를 불법화한 나라들도 아프리카에만 30개국이나 있는데요. 아프리카 전체 국가가 53개국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프리카의 이러한 상황은 서방 국가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주요국 지도자들도 우간다의 이런 법안 통과에 대해 비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면서도 미국 정부에도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공통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연간 총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을 우간다에 투자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발생 시 미국의 단독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간다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번 법안이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우간다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의 우려도 이어졌는데요. 유엔 인권사무소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 법제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우간다에 대한 압박을 놓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 포 비즈니스는 우간다의 성차별적 입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케냐의 상황을 예시로 들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우간다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며 우간다를 압박했죠. 이 법안은 우간다 고등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서방 국가와 우간다 간의 외교 갈등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간다의 LGBT 처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